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어 캐니입니다. 몽블랑이라는 브랜드는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만년필로 가장 유명하긴 하지만 지갑이나 가방, 벨트 같은 각종 가죽 제품들도 인기가 좋습니다. 올해도 역시나 몽블랑에서 내놓은 2022년 신상품들이 있는데 컨셉명은 글래시어입니다. 빙하, 즉 눈 덮인 산의 천연적인 아름다움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고요.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결빙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 그리고 탐험가 정신과 모험가의 상상력을 합쳐서 각종 컬렉션에 반영했습니다. 몽블랑이라는 브랜드 명 자체가 높은 몽블랑산에서 따왔기 때문에 자신들의 근본을 찾으면서 동시에 탐험가 정신을 내세워서 젊고 활발한 2030층을 중심으로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살펴볼 신상품은 글래시어 8cc 지퍼 포켓 지갑입니다. 넉넉한 카드 수납 공간과 시원한 빙하 무늬가 인상적인 이 지갑을 캐니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몽블랑의 쇼핑백은 기존과 같으니 스킵하도록 하고 바로 케이스로 넘어갈게요. 케이스는 전체적으로 흰색인데 자세히 살펴보시면 가운데에 미세하게 몽블랑 로고가 그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안쪽을 보시면요, 패브릭 소재로 된 파우치가 들어있고 여기에도 몽블랑 프린팅이 되어 있네요. 안쪽에는 오늘의 주인공 지갑이 들어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외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면에서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누가 봐도 지갑의 반을 차지하는 빙하를 연상시키는 독특한 무늬일 것입니다. 단순하게 겉에 붙인 프린팅이 아니라 CO2, 중화 태닝 공정을 거쳐 완성된 프린팅으로 가죽 표면에 압착해서 붙인 느낌이라서 보시는 것처럼 표면이 아주 깔끔하게 처리되어 있고요. 생각보다 내구도도 좋습니다. 최소한 고야드의 표면보다는 훨씬 오래가겠네요. 고야드의 무늬는 뭐 잘 지워질 걸로 유명하니까요. 레더의 종류는 보바인 레더지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부드럽습니다. 네, 하단에는 몽블랑 로고가 위치하고 있고요. 링 부분은 팔라듐으로 마감해서 빙하 무늬와 함께 조합된 이 모습이 생각보다 보기에 좋습니다. 마치 몽블랑이라는 산을 정복하기 위해 절벽과 암벽에 위치한 얼음을 깨면서 등산하는 탐험가를 연상시키게 만듭니다. 참고로 뒷면은요, 이렇게 올 블랙으로 특별한 무늬 없이 기존의 몽블랑이 추구하는 심플 간결한 레더 지갑의 모습입니다. 몽블랑의 각인만 여기 밑에 부분에 음각으로 각인이 되어 있네요. 내부는 에코닐 친환경 패브릭과 레더로 되어 있어서 몽블랑의 올해 컨셉인 자연적인 느낌에 어울리는 소재 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카드 수납 공간은 전면에 5곳, 후면에 3곳, 총 8곳이고요. 기타 수납 공간들도 이렇게 사이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4cc, 6cc 카드 지갑들에 비하면 많은 편이죠. 그만큼 크기도 좀 더 크지만 봄이나 여름에 들고 다니기에는 충분한 크기라서 캐리하시는데 문제는 없겠네요. 지갑의 전체 크기는요, 길이는 135 가로, 세로는 85mm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한 손으로 캐리하시기에는 큰 무리가 없는 사이즈죠. 사이드에는 이렇게 지퍼 포켓이 있는데 특이한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지퍼가 일반적인 지퍼의 형태가 아닌 만년필의 펜촉을 형성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몽블랑이 만년필 넘버원인 것을 생각해보면 나름 좋은 디자인적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만년필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으시니까요. 유광 코팅으로 처리되어 있고요. 몽블랑의 상징이라 볼 수 있는 마이스터 스틱 각인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퍼를 열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지퍼와 내부 수납 공간의 마감도 좋습니다. 공간은 지갑 자체가 그리 두껍지 않기 때문에 넓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컴팩트하게 동전이나 영수증 또는 각종 지폐를 접어서 수납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궁금하시죠? 여기 상품 택을 제가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가격은 39만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대백화점 목동점 몽블랑에서 구매했고요. 가격은 생각보다 합리적이며 퀄리티에 비하면 좋은 가격대 같습니다. 몽블랑의 가죽 제품들이 가격이 그리 비싸지 않아서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합리적인 명품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특히 20대에게 몽블랑의 지갑들을 상당히 많이들 추천하시고 실제로 저도 주변 지인들에게 그렇게 조언하는 편입니다. 영상 업로드일 기준으로 신상품이기 때문에 전국의 각 매장들마다 재고는 대부분 있을 겁니다. 만약 얼마 전에 팔렸다고 해도 재입고가 될 확률이 높죠. 시간이 너무 지나면 상품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만약 흥미가 있으시다면 서두르시는 게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이 지갑이 살짝 아쉬웠던 부분은요, 이 지갑의 케이스나 안쪽에 있는 패브릭 소재의 파우치 둘 중 하나에도 빙하 패턴을 넣어줬으면 어땠을까요? 올해 글래시얼 느낌으로 여러 신제품들을 이렇게 출시를 했었는데 기존 제품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여기에 이 빙하 패턴을 박스에도 프린팅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 조금 아쉽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시원한 눈이 덮인 몽블랑산에 배경 삽화를 넣어준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설마 나중에 한정판으로 만들려나요? 케이스에 프린팅을 해두고 레더의 색과 이 빙하의 색을 좀 다양하게 체인지한 후에 한정판으로 내는 큰 그림을 그리려나요? 가격은 5만원 정도 플러스 하면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총평을 해보자면요, 마음에 드는 지갑입니다. 우선 설명드린 대로 타 브랜드에선 볼 수 없는 빙하 디자인으로 개성을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는데 생각보다 튀지 않고 차분하게 느껴지네요. 빙하가 주는 시원한 느낌 때문에 그런지 다가오는 여름에 들고 다니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대도 몽블랑의 브랜드 포지셔닝에 적절하고요, 마감 상태나 퀄리티도 준수하기 때문에 혹시나 올해 출시된 명품 브랜드들 신상품들 중에 어느 것을 구매할지 고민 중이시라면 매장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앞으로도 매년 새로운 컨셉으로 각종 신상품을 내놓을 텐데 언제나 깔끔하고 실용적인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대로 승부하기 때문에 몽블랑이 어떤 선택을 하던 어떤 마케팅적인 전략을 펼치던 저는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편입니다. 만년필이라 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으며 시계 분야에서도 꾸준하게 인지도를 쌓아가는 앞으로 몽블랑의 시계들이 주변에서 더 자주 언급이 되고 또 시계 매니아로서 제대로 인정받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은 몽블랑의 신상품 글래시어 8cc 지퍼 지갑을 리뷰해봤는데요. 현재 들고 다니기 딱 좋은 지갑이라 생각해요. 빙하 디자인의 색감이 시원하고 개성도 있으니 너무나 뻔한 몽블랑의 올 블랙 칼라인 지갑보다 이런 독특한 개성 포인트를 가진 신상품 지갑을 구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이만 영상을 줄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